네, 토크쇼 부모 고스타의 박성입니다. 오영실입니다. 네. 자, 오늘도 8인의 고수와 함께 하겠습니다. 네. 김경화 고수님, 오늘 고수 자리에 저기 앉으셨네요. 아우, 제가 고수라고 하기엔 너무 외람되지만, 지난번에 나왔을 때 너무 재밌게 잘해주셔가지고, 그리고 이제 권재가 씨는 이야기가 아직 너무 많이 쌓여있어요. 아, 그래요? 지난번에 너무 감질맛이 나서, 오늘 좀 많이 좀 풀어보려고 나와봤습니다. 재밌었어요. 네. 권재가 씨 죽는 날이구만, 이거. 네. 자, 오늘의 주제도 그래서 그겁니다. 아, 자, 네, 오늘의 독쇼 부모 고수의 주제를 공개합니다. 수십 번 말을 해도 내 말을 안 듣는 남편. 아니 도대체 왜 남편들은 아내 말을 듣지 않을까? 건강 때문에 건강 조심하라고 하고 이제 술 같은 거 많이 먹지 말라고 하고. 조금 운동 시간을 내서 조금 했으면 좋겠어. 일찍 와라, 술 먹지 말라, 2차 먹지 마라 이런 얘기죠. 2차만 먹고 오라. 2차만 먹고 오라. 그런 얘기를 하면 남편분의 반응은? 절대 안 듣죠. 절대 안 들어요. 자기 마음대로. 맨날 잔소리해도 안 들으니까 이제는 뭐 체념하고 살아요. 안 듣고 싶죠, 말하고. 왜요, 왜요? 알아서 남자들은 이제 일찍 가려고 생각을 하죠, 보통. 근데 이제 얘기를 하면은 더 이제 역반응이 나는 거죠. 남편, 이제 내 말 좀 들어. 오늘의 주제, 아내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호주의 한 아내가, 아유, 집에 있는 남편, 자꾸 집에만 있으면 살찌니까, 빨리 나가서 좀 산책도 하고, 운동 좀 하고 오라고 막 등을 떠밀었더니, 네. 정말 나가가지고, 2.7kg짜리 금을 발견했어요. 2.7kg? 야, 2.7kg. 아내 말을 잘 들어서. 와. 아내 말, 근데, 그거 잃어버린 사람은 아내한테 얼마나 그러니까. 잔소리를 했죠? 안 나가라 그랬다가. 누군가는 잃어버렸으니까 누군가는 두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총각일 수 있어요. 아무도 없는. 아, 근데 저 제가 아는 사람은 아내 말 듣고 집에 나갔다가 딴 여자랑 눈 맞은 사람 있어요. 그 형님 아닙니까 혹시? 아니, 저 같은 경우는 네, 네. 아내 말을 다 듣진 않는데 네. 부동산 관련해서는 진짜 맞았다. 아, 부동산? 저희 이사를 한 세 번 했는데 결혼하고 제가 한 적 한 번도 없어. 저는 좀 보수적이라서 집에 그냥 옮기는 싫거든요. 그러면 집 팔아야 되는 거 학군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둘 다 팔아요. 네 왜 이런 걸 팔아놨노? 이렇게 하면 고래고래 옮겼는데 지금 세 번 옮겼는데 할 때마다 돈이 조금씩 올랐고 고래고래 했더니 돈도 요래요래 요래. 요래. 제가 너무 고맙다는 생각이 떡이 알고 집이 생긴다. 얼마나 중요해. 잘 들었네. 근데 그거 말고는 다 안 맞아요. 나머지 하나 딱집 하나. 일종의 약간의 확률이거든요. 나 우리 집사람들 나한테 뭐 누구 만나지 마라. 어디로 가야 된다. 요거는 해라. 뭐 잔소리 진짜 많이 해요. 근데 내가 보면은 그럼 다 맞는 거 아니거든? 한 10개를 말하면 그 중에 어떻게 하나가 맞았어. 큰 게 그러면 맞는 거지. 그거 가지고 그냥 거봐 거봐 내 말 들어서 이렇게 된 거 아니냐면서 앞으로 안 들으면 큰일 날 것처럼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볼 때 확률적으로 안 맞아. 제가 알고 있는 그 저 선배 중에 사삼마루 깊은 밤 정답 못 챙기는 생각이 나는데 양희은 선배가 서울마다 내려오라 내려오라 하네. 너무 안 떨어지고 서울마다 내려오라. 아니 미안해. 아니, 이미 보니, 근데. 아내 말 들을게. 안 들으니까 이렇게 변하네. 그 언니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형부가 뭘 운동을 하시다가 네. 어깨가 했는데 좀 이상이 온 거예요. 근데 맨날 안 가시는 거야. 아야, 좀 조금 무리해서 한 거지. 이러고 형부가 안 가셨어. 그러니까 언니가 가라 가라 그래서 강제로 떠버렸더니 아예 50견이라서 그렇지 막 그러셨는데 가서 보니까 어깨뼈가 금이 간 거야. 맞아. 그러면 그 어깨뼈 금 간 걸 내비두면은요 나중에 염증 생기고 그래 크게 나고 수술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깨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렇다고 어깨 기부스를 하나요? 어깨 기부스 못 하지. 못 하니까 어깨를 빨리 가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언니가 병원에 가시라고 가시라 그래서 가서. 찍어 사는 거지. 사는 거지. 여자 말을 들으면 다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보면 그 남편이 말을 너무 안 듣는다고 해갖고 내가 막 이렇게
더 소리를 지르고 막 조목조목 되면 그것도 남편한테 상처로 남는 거죠. 그러면 맞아. 몇 살쯤까지 기다리면 그때는 말을 한 50 넘으면 이제 슬슬 그러니까 거의 이제 살 날이 산 날보다 적어질 때 너무 길다. 너무 정해주시는 거야. 시한부를 정해주시는 거 아니야. 그게 근데 너무 길어. 김경아 씨가 대표적으로 네. 말 잘 안 듣는 남편이죠. 건재관 씨. 건재관 씨. 외아들의 자기 마음대로 하는. 저는 진짜 말을 잘 들었으면 제가 이 자리에 나오지도 않았겠죠. 그렇죠. 근데 아까 어깨 하니까 생각난 게 저희 신랑이랑 동남아로 여행을 갔는데 햇살이 되게 따갑잖아요. 근데 자기는 태우고 싶대요. 그래서 여보 동남아 햇살은 선크림을 덕지덕지 발라도 탄다. 그치. 선크림을 발라도 자기가 원하는 만큼 탈 것이다 했더니 자기가 원하는 만큼 타지 않을 거래요. 그러면 자기는 그냥 구릿빛 피부를 만들고 싶대. 이번 기회에. 그럼 제발 선크림 바르고 오일 바르라. 제가 그걸 꾸준히 저 잘 되라고 선크림 바르라는 게 아니잖아요. 본인 건강 위해서 한 건데 안 들어. 그걸 사박 5일을 갔는데 첫날 화상을 등짝에 그냥 화상 완전 뒤집어 까지게 입은 거예요. 그걸 한마디 안 불러가지고. 나도 그랬어. 4일 내내 호텔방에서 얼음찜질만 하다가 그냥 온 거예요. 아니 이거 다 집집마다 똑같구나. 우리 아버지도 엄마만 안 들어가지고 개찰 쓸데없는 소리 무슨 남자를 여기다 허영발 바르고 그러더니 화상 입으셔가지고 진짜 그 정말 그 병원 갔더니 이거 무슨 몇 도 화상 수준이라고 여행 다 망쳐 가족 기분 다 망쳐 맞아. 무슨 짓이야 이 얘기할 때 맞아 한 분 있었어 네. 여기도 했대요 네. 나도 저 신혼여행 가가지고 야 이런 건 바르는 거 아니야 남자가 뭐 이런 걸 발라 왜 그리고 그냥 한 반나절 놀았는데 마지막 자존심이에요 오는 날까지 계속 여기 옷이 닿으면 따갑잖아요 그래 맞아요 알로에 되고 있었어 진짜 그게 젊었을 때는 말을 안 들으니까 저녁 때 감자를 갈아가지고 나도 그냥 이렇게 쌓아놓고 그걸 열을 빼주고 이랬었는데 지금은 내가 바르라고 안 그래도 운전을 하는데도 얼굴을 여기만 발라야 될 거 여기까지 가야 그게 또 흘러 내려가는 눈이 제약돼가지고 말을 차라리 안 듣는 게 나아 너무 좋으시다. 나도 요즘 가면은 저 발바닥도 발라. 그러면 남자들이 그 만성크림을 많이 바르더라고요. 그런데 선크림을 이렇게 발라야 되는데 아내가 챙겨준 걸 모르고 제가 있는 게 있다고 발랐는데 썬텐 얼굴 새카맣게 되는 거예요. 그 바르고 다니까 더 새카맣게 타가지고. 맞아, 썬태닝 로션. 로션. 그걸 바르고 나와가지고. 말을 여자는 다 안 읽어. 안 듣는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말을 듣지 않게끔 말을 해요. 맞아. 맞아. 정말이야, 정말 맞아. 맞아. 그거 말면 어떻게 하는 말이 말투가 있고 어감이나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큰 말을 이게 분명히 있어. 근데 뭐냐면 같은 말이고 말투가 근데 그런 게 있어. 거기 항변 하자면 천혜 때부터 그랬어? 언제 천혜 때부터 그랬어? 하도 안 들으니까. 하도 안 들으니까 나중에 악만 남는 거지. 우리 집은 천혜 때도 그랬지. 때 얼마나 애교스럽게 맞아요. 저 이렇게 해주실 수 있어요. 나 아니, 이렇게 그거 아니야. 어떨까? 이렇게 해주실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다 나중에 안해. 아유 진짜. 야 우리 엄마 보는 것 같다. 좋은 말로 할 때 들었어야 되는데. 좋은 말로 할 때 들어주셨어야지. 아유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부터 그냥 속이 부글부글 타오르고. 나 순간 안 맞아. 순간 나 집에 와 있는 것 같았어 지금. 자 오늘 사연의 주인공도 정말 네. 그 아내 말을 너무 안 듣는 남편 때문에 소리하신다는 분입니다. 자 아나운서에서요 요즘 아주 그 영역을 넓혀서 방송인으로 더욱더 바삐 움직이십니다. 윤영미 아나운서. 잘 나가는 아나운서에서 프리랜서로 방송인 윤영미. 무엇 하나 빠지지 않고 잘해내는 그녀. 가정에서도 똑소리 나는 엄마이자 아내라는데 결혼 20년 차인 지금이 가장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거래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나운서 윤영미입니다. 네. 근데 바깥에서 지금 들어보니까 정말 울화통이 막 터지는 거예요. 자다가 떡이 생기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 자다가 떡 생긴 뭐예요? 먹지도 못해. 아니 냉동실에 뒀다가 매일 먹으면 되지 뭐. 자다가도 돈이 생기는. 금괴가 생긴다고요 진짜. 맞아. 아니 근데 남편분이 정말 목사님이세요. 네. 어디 잔소리할 게 어디 있고 막 그런 걸 얼마나 알아서. 목사님은 아니셨거든요. 그럼요. 맞아. 네, 목사님도 이제 한 5년 정도. 아니, 그리고 만난 얘기 들으니까 네. 2주 만에 반해서 결혼하셨다면서. 2주. 내가? 아니, 남자가 반했죠. 2주 만에. 자, 이렇게. 어떤 얘기를.
안 들어서 이렇게 속이 상했는지 지금부터 좀 저희가 부탁드릴게요. 박수 한번 네. 가만 생각하니까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제가 가장 고통스러운 게 뭐냐면 저희 남편은 전화를 잘 안 받아요. 답답해. 속도 잡다. 예. 뺏어버려. 그러니까 좀 무신경한 거예요. 아. 저는 생방송 외에는 전화 안 받는 일이 거의 없어요. 좀 목욕탕에 갈 때도 들고 들어가고 잘 때도 머리맡에 놓고. 시원해, 아. 아니,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전화로 섭외가 오기 때문에 이게 갑줄이야. 맞아. 아무튼 전화를 가지고 있으면서 안 받으니까 이게 막 열통 터지는 거예요. 차라리 없으면 그냥 없으니까 안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 10번 하면 5번 정도 받을까 말까. 근데 어떤 경우는 정말 중요한 경우가 있잖아요. 꼭 이거는 지금 이때 아니면은 안 되는 경우. 그럴 때 안 받을 때는 막 우라통이 막 터지고 막 7번, 8번 하다 보면 화가 여기까지 하면서 전화 딱 받는 순간 소리가 확 나잖아. 도대체 뭐 하는 거 잘하는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런 일이 정말 일주일에 몇 번씩 있어요. 그럴수록 더 안 받아. 네. 지금도 하고 오신 것 같은데. 네, 안 받는 이유가 너무 별거 아닌 거야. 진동으로 해놨는데 뭐 그냥 회의 중이었어. 뭐 가방에 있었어. 뭐 이런 내용인 거예요. 피치 못한 사정도 아닌 거야. 근데 결정타가 언제 있었냐면 한 10년 전에 이제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셔서 지하철에서 갑자기 이제 심장마비로 돌아가셔서 병원 응급실로 실려가셨거든요. 병원에서 이제 가족들을 이렇게 찾다가 보니까 이제 남편 전화를 찾아서 전화했는데 아무리 전화해도 연락이 안 되는 거였어요. 저희 남편이 그러니까 외아들이거든요. 그래서 뭐 영안실에서 다 가족들 모이고 절차 의논하고 할 때까지도 전화를 안 받았는데 결국은 이제 끝내 전화를 받았는데 뭐 했냐. 전화기 진동을 해놓고 잤대요, 집에서. 우리 흔히 있는 일인데, 사실은. 예. 등산 갔다 오시다가 이제 이렇게 돌아가셨으니까 예상을 못했던 바긴 한데. 본인이 더 속상해 하셨죠? 그럼요. 그리고 뭐 또 어머니부터 우리 시누이부터 다. 그때 굉장히 원망을 많이 했죠. 아니, 좀 빨리 달려와서 빨리 임종도 지켜보고 뭔가를 좀 아들이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때 정말 전화 안 받은 게 가장 저는 그렇죠. 지금 기억에 남는. 그런 일 겪고 정말, 나면 그 뒤로 전화 잘 받는데. 네? 그 뒤로 전화 잘 받지 않으세요, 그러면? 그 뒤로? 여전해요, 여전해요. 말 안 듣는 게 이거 하나였어요? 아니죠. 하남자가 여기 나오지도 않죠. 잘 못하신다면서. 뭘 썼다 하면 그냥 여기 딱 놓는 거예요. 물을 마셨다 하면 그 자리에 그냥 놓으면 일주일 동안 여기 곰팡이가 썰 때까지 가만히 있는 그런 타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수건이 이렇게 발에 이렇게 밟혀도 그게 신경이 안 쓰인대요, 남편은. 당신 이거 보면은 이렇게 눈에 거슬리지 않아? 이러면 네. 뭐 어때? 그냥 필요한 거 갖다가 그냥 뭐 나중에 뭐 이런 자연스러운 거예요. 같은, 저희도 거슬리지 않습니다. 그래요? 뭐 다 그렇게 살아요. 아, 심지어 저희는 그걸 피해 다닐 수 있어요. 그런 남자들이. 난 심지어 양말 어디 벗어놨다가 다시 신어, 그거. 저도 그래. 능력이지. 머리카락에 대한 사연도 있다면서요. 아. 머리카락? 아, 그건 뭐냐면. 민감한 얘기예요, 그거. 저희 남편이 결혼하고 오랫동안은 머리 숱이 너무 많아서 걱정일 정도인 사람이었었어요. 우리도 옛날에 그랬어. 근데 언제부턴가 머리카락이 정말 무섭게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뭐 약이 있더라고요. 네. 이제 양약인데 그래서 그 약을 제가 어디 피부과 가서 처방을 받아서 이제 사서 남편한테 이거를 꾸준히 먹으면 적어도 빠지진 않는다고 하더라. 다시 대머리 되기 싫으면 이거 먹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진지하게. 그랬더니 뭐 그건 걱정이 되지 먹겠대요. 그러더니 한 몇 개월 좀 열심히 먹긴 하더라고요. 역시 또 용두삼이 그냥 흐지부지 안 먹더라고요. 그러든지 완전 대머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 맨날 머리카락 뭐 막 두드리고 만 이제 지금 이러거든요. 그래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 먹었어요. 저는 이제 짧게 뭐 윤영미 씨 얘기를 들었지만 터질 거는 같아요. 왜냐하면 전화 제때 안 받으면 애들 키우면서 애들 아프거나 뭐 이렇게 빨리 결정을 해야 될 때 안 받으면 정말 화가 나거든요. 맞아요. 난 속 터지는 거 모르고. 아니 근데.